최근 충북교육청과 청주시가 소밭초등학교와 생명초중학교 증축을 위한 부지교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정과 교환이 원칙이라지만 공공기관끼리 협조적 관계를 통해 공시지가로 이를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내놓은 솔밭초와 오창생명초중 증축부지는 개발이득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감정가로 맞교환하려던 방침을 바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땅이었지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농고 유부지 일부와 야산을 청주시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최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관장끼리 협의에 따라서는 또 이제 공유재산 공시가로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공시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치단체 간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공공성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가는 별도의 감정 비용이 발생하고 교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충운탑 도시재생 사업이 무산된 것도 출발점은 충청북도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비롯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정가 교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액이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옛 청주중앙조합 도로확장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도 감정가로 산정해 받아갔습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가장 우선할 선택 기준이 주민복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